정부는 12.9 참사 희생자들을 마약과 연계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경찰이 12.9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450명의 금융정보 대상 영장을 발부받아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니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금융정보 조회 사실을 사전에 유가족께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조회했다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 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는데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길 바랍니다. 경찰은 왜 희생자와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12.9 참사를 마약 범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해 11월 2차 피해와 인권침해 우려로 한 차례 정보금융조회를 반려했던 검찰은 지난 1월 돌연 태도를 바꿔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뒤바뀐 태도에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이유는 범죄 수사라고 합니다. 12.9 참사 희생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12.9 참사를 마약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12.9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께 얼마나 더 모멸감을 주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후한무치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